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왜 우리가 사랑이 식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사랑을 하고 애정이 막 불타오르고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순간순간순간들의 계기로 인해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사랑을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해서 기대했던 모습하고 실제하고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 했던 행동과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행동이 달라지면서 서로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이 점점 식게 되죠. 사랑은요, 나무 화초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예쁘다고 하고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서로 갖고 나가야만 해요. 사랑을 하면서도 적절하게 그 사람의 자유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균형도 유지를 해야 되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더 이상적인 방향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랑이 식을 뚫어버리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예요. 연애를 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얼굴만 봐도 좋았던 게 시간이 흘러서 계속 투덜투덜 불편불만 있는 사람이 있죠. 왜 연락이 없냐, 왜 늦게 오냐, 사랑이 식었냐, 왜 이거밖에 못하냐, 변명이 왜 이렇게 많냐, 다 네 잘못이다 막 이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인 거죠. 사실 원인이 상대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시험 기간이 코앞에 닥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고요.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야근을 해야 된다면 야근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만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사실 너무 바쁠 때는요, 정말 6개월짜리 프로젝트가 한 4개가 연달아서 있는데 하루에 막 3, 4시간밖에 못 자고 막 하루 종일 정말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정말 계속 일을 해야 되면 주말 되면 쓰러져가지고 막 아프고 링겔 맞고 막 이랬었던 때를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바쁜 때는 상대방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연인을 우선순위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혹은 처음에 사랑이 활활 불타오르다가도 남자 같은 경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안심기가 되고 나면 본래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막 변했다고 하지만 사실 본래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화로 극복해야 되는데 왜 너는 변했냐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인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죠. 자, 식어가는 두 번째가 뭐냐면 연인보다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즉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이 우선순위인 사람, 연인이 우선순위인 사람, 가정이 우선순위인 사람, 종교가 우선순위인 사람, 되게 여러 가지 우선순위 있는데 이렇게 연인이 생겼다면 그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연인이 나의 다른 우선순위보다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인식시켜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몇 년 동안 뭐 좋아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백만 했다는 거예요. 되게 몇 년 동안 너를 되게 짝사랑하고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건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만나러 오지도 않고 만나자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아니 고백해놓고 왜 연락도 없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을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은 연인이나 연애에 대해서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일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그 뒷전에 가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뒷전인데 내가 굳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심지어 연애를 하는 사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우선순위가 다른 데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몇 년간 연애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 연애도 못하겠구나. 제가 관찰하면서도 솔루션을 많이 드리는데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을 유지하고 더 좋은 관계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연인을 최우선에다 놔야 돼요. 부부간에도 내 아내를 최우선으로 놔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부부들이 우선순위를 아이로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사랑하고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들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고 남편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부부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이한테 남편 상담을 하는 아내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둘을 이간질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한테 불만 있고 아이한테 불만 있고 집에 들어오기 싫고 그럼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남편도 아이가 우선순위여서 애를 딱 낳는데 애를 먼저 보러 가고 애 낳은 와이프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산후우울증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아 나는 애 낳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이 연인과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오더라도 전화기를 내려놓고 보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에 놔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 번은 같이 영화를 보는데 제가 말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영화를 딱 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이 남았고 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상대방이 더 헌신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드느냐 사랑이 꺼지게 만드느냐는 우선순위에 있느냐 없느냐 아 바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스킨십과 속궁합이에요. 우리가 연인이 만나고 사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것을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게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서로를 열정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정을 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신체적인 친밀감이나 열정이 좀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의 욕구라든지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스킨십을 하고 그리고 더 갈구하고 그리고 더 같이 있자고 자꾸 스킨십을 하고 더 진도를 나가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그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거절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이 강하고 한 명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준을 서로가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명은 계속 갈구하지만 한 명은 계속 거절한다면 갈구하는 사람이 무거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부부간에도 성적인 욕구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한 명은 구걸하고 한 명은 거절하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서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과 밤이 동시에 행복해야 됩니다. 낮에는 행복한데 밤에는 행복하지 않다거나 밤에는 행복한데 낮에는 불행하다면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좀 더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